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벌써 또 9월이 됐잖아요, 여러분. 가을이기 때문에 제가 가을 옷을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번에 구매했던 가을 옷들이랑 그리고 이제 저번에 크랭크 쇼룸에서 구매했던 옷들 같이 한번 개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짠! 조그만 택배부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짠! 오! 요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게 리본핀이에요, 리본핀. 근데 이제 요게 어떤 리본핀이냐면 그 블랙핑크 지수씨가 하고 나왔던 그 리본핀입니다. 요게 어떻게 검색해야지 잘 안 나와가지고 지수 머리핀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핀입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요렇게 착용하는 머리핀입니다. 헉,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 심지어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이게 거의 5천 얼마였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쌍에 이러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지 긴가민가 하긴 한데 하여튼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촬영할 때 종종 써도 괜찮겠다. 다음 택배는 짜잔! 이 조그만 거를 한번 까볼게요. 뭔가 되게 짜잘한 것 같은 느낌인데 짠! 이렇게 이게 뭐냐면 틱톡을 제가 요새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광고가 떠가지고 보게 된 건데 이게 그 매직 단추? 요술 단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이즈가 너무 큰데 뭔가 수선하기 애매할 때 그럴 때 이제 단추만 채워가지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걸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치마 전용이에요.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 되게 굉장히 긴가민가 했었어가지고 자 일단은 제가 요 치마를 입고 왔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 구매했던 치마인데 여기 M 사이즈로 샀더니 좀 커가지고 잘 안 입게 되는 치마였거든요. 요걸 입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를 좀 당겨볼까? 요렇게 보시면은 요 핀을 제가 지금 걸어줬어요.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핀 4개랑 그리고 요 거리 그리고 여기 걸리는 곳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요 핀이 날카로워가지고 이렇게 옷에는 잘 뚫리는 편이에요. 설치하는 건 되게 잘 되거든요. 색상도 봤을 때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난다는 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거는 게 힘들어요. 어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치마를. 근데 이제 얘 사실 요게 4개나 핀을 꼽아야 되고 요런 게 조금 굉장히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바지 수선보다 훨씬 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은데? 이거 심지어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한 짝에 1,900원이었나? 막 이랬는데. 오케이. 만족 만족. 다음 택배는 짜잔! 요거는 이제 러브 이즈 트루라고 적혀있어요. 짠! 요거 비춰주세요. 짠! 이거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 이게 허리 그 체인 벨트예요. 체인 벨트. 아이고, 얘만 솔록 나왔네.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하트 비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꽃 모양 비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예쁜 포인트가 뭔가 한 가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 다른 포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착용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도 되고 또 다른 모양 원한다 할 때는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예쁜데? 진짜? 마음에 든다. 여기에는 이제 끝에 나비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 이렇게 매치해봤습니다. 뭔가 이 A라인 스커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다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치를 잘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너무 옛날 느낌으로 좀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매치만 잘하면 굉장히 예쁘지 않나. 자 다음 택배는 요거 요렇게 또 크랭크 제품들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짠! 요거는 크랭크 낫인데요. 크랭크 민소매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풀리네. 이게 조금 보여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끈이 지금 딱 확실히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왔다리 갔다리
이게 끈을 다 묶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이제 착용하는 건데 이 줄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요거는 좀 꽤 전 시즌에 나왔던 건데 어쩌다가 요번에 좀 눈에 들어와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크랭크 나시를 한번 입어봤는데 사실 이거 이 끈을 어떻게 매야 될지 진짜 헷갈려가지고 요 판매 페이지를 다시 한번 봤었는데 이렇게 초커식으로 또 보이는 요 느낌이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아요. 예쁘다. 요 면도 되게 탄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비침도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이 라벨이 있거든요. 여기로 끈을 통과하는 요 방식이 굉장히 뭔가 신박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짠. 그리고 다음 이게 이제 요번에 그 쇼룸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아직 입고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받은 제품입니다. 귀여워. 짜자잔. 보라색 꽃무늬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또 엄청 귀엽게 크롭 베스트예요. 와 요거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배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귀엽다, 진짜. 재질도 심지어 너무 좋네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크랭크 니트 베스트인데, 여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까 착용했던 이 머리핀도 같이 해줬어요. 이렇게, 짜잔, 짜잔. 와, 이거 너무 귀여워요, 진짜. 요, 이제 요 탑이 그때 옛날에 에이블리에서 구매했었던 탑이거든요. 근데 요거랑, 요 니트 베스트랑 진짜 너무 귀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굉장히 좀 딱 예쁜 길이로 짧다 그래야 되나? 이 허리 딱 끝나는 부분? 진짜 예쁘게 이렇게 딱딱 나눠주는 것 같아요. 비율. 이거 뭔가 패턴이 진짜 약간 키치한 느낌도 들면서 근데도 또 엄청나게 귀여워. 와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와. 그리고 요 배지가 달려있어서 한층 더 퀄리티도 좋아 보이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다음 거는 짜잔! 요것도 요번 시즌 제품은 아니고 요것도 이제 전 시즌 나왔던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좀 펑키한 느낌의 반팔에 이렇게 긴팔 매치해서 입는 거를 아예 이렇게 자체 하나의 티셔츠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긴팔 부분이 조금 더 색감이 미묘하게 진한 느낌으로 예쁜 카키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한창 유행했던 요 나비 문양 다양한 나비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픽이 요거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나비 패턴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 크랭크 치마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사실 요게 조금 패턴이 있어가지고 다른 옷들이랑 매치하기 쉽지 않았는데 요거랑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어봤는데 소매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가지고 귀엽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스트 부분 핏이 좀 너무 핏된다 그래야 되나? 조금만 더 벙벙했으면 조금 더 귀엽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하여튼 너무 귀엽다. 자 다음 거는 짜잔! 요거는 패턴이 정말 굉장히 예뻐요. 뭔가 그 얼룩말 무늬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 연보라랑 민트 배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색조합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딱 대봤을 때 얼굴을 좀 더 화사하게 밝혀주는 그런 패턴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의 브라탑 같아요. 이 길이를 보면 굉장히 짧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가디건까지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가디건도 짧은데 거기다가 이 브라탑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사실 좀 날이 많이 추워지면 배가 너무 시릴 것 같아서 입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패턴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오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배가 생각보다 많이 드러나는 느낌은 있긴 한데 근데 일단 굉장히 탄탄하고 원단 자체가 뭔가 막 엄청 쭉쭉 늘어나고 이런 느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몸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가디건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입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보면은 가디건은 사실 생각보다 기대를 안 했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좀 생각보다 되게 핏되는 느낌이고 조금 아쉽다 하면은 이 소매가 조금 짧은 거. 이 손목에서 딱 떨어지거든요. 딱 떨어지는 라인이 조금 제 취향이 아니긴 한데 근데 요 크롭된 것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패턴은 진짜 확실히 뭔가 피부톤이 밝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요거는 사실 별로 이렇게 제가 크게 도전하지 않는 패턴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번에 한번 과감하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제품은 짜잔! 요거는 요것도 이제 요번 시즌에 나왔던 원피스입니다. 약간 홀터넥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얘가 체커보드 무늬다 보니까 요게 마크가 이렇게 잘 눈에 띄진 않아요. 그냥 뭔가 있다 요런 느낌 정도만 있는 것 같고, 여기 등이 이제 완전 훤하게 파여 있어가지고 뭐 속에다 나시 매치하고서 입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질이 니트 재질인데 뭔가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탄탄하고 살짝 단단한 그런 느낌의 니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뭐 니트지만 뭔가 부해 보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 홀터넥 원피스를 입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등이 이렇게 등라인이 되게 예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체커보드 또 패턴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뭔가 볼륨감? 좀 더 볼륨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패턴들 때문에. 사실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막상 저를 보는 사람들은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원피스 진짜. 요새 요 무늬에 너무 꽂혀가지고. 길이감은 이렇게 보시면은 무릎을 살짝 덮어요. 생각보다 롱한 원피스다 이런 느낌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니트 원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부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요새 또 한창 그 가죽 자켓 같은 게 이제 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같이 입으면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짜잔! 요건 또 이제 제가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짠! 청바지를 샀습니다. 이렇게. 짜잔!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그냥 옷 자체만 봤을 때는 되게 굉장히 평범한 그냥 바지 느낌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츠컷에다가 딱 기본 청바지 색깔. 여기에 워싱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 모델분이 입으신 핏이 너무 이뻐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부츠컷 바지를 굉장히 좀 그렇게 막 좋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 기준? 좀 촌스럽다고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절대 부츠컷 바지 안 살 거야 막 맨날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역시 저도 그 유행에 또 물들어 버려가지고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네, 지금 바지여가지고 윗부분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착용감부터 말하자면 이거 굉장히 편하네요, 진짜. 그리고 이게 허리를 아주 딱 잡아주는 느낌? 그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우와. 자, 내려볼게요. 짠!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실제로 봤을 때 진짜 다리 한 2m 돼 보이는데 오바 좀 덧붙여서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부츠컷이 뭔가 막 심한 부츠컷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막 촌스러운 느낌 나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허리 라인을 정말 예쁘게 딱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지가 또 은근히 약간 스파한 끼가 있어요, 원단이. 그래가지고 불편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보시면. 와, 이거 진짜 잘 샀다. 이거는 가격도 그렇고 입었을 때 착용감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진짜.